그 다음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는 이제 뭘볼 거냐면 앞 시간에서 뭘 봤어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맞죠? 그럼 그걸 어떻게 분석을 했느냐? 원소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원소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 볼 건데 이제 이 방식을 뭐라고 한다? 이거는 스펙트럼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자 이게 뭐냐라는 거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이제 빛의 표현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스펙트럼이 쭉 이제 넓게 퍼져 있는 걸 얘기를 해요. 우리가 태양빛을 보면은 태양은 어떤 빛이에요? 우리가 흰빛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무색 투명한 빛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근데 이 태양빛을 분광기 어디에다가 프리즘에다가 이렇게 나눠보면은 어떤 색깔이 나오느냐? 빨수노초 파남보 무지개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 빛이 섞여가지고 하나의 여러 색의 빛이 섞여가지고 하나의 색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의 무엇으로 이제 밝아진다고 하듯이 이제 그런 거. 근데 그거를 나타내는 걸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스펙트럼 왜 나타내느냐? 각 원자들이 가진 특이한 파장이 있어요. 가지고 있는 에너지들이 있는데 그걸 모았을 때 그게 이제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더라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 결국엔 빛도 뭐예요?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에게 뭐가 있듯이 이 지문이 있듯이 이 원소들의 일종의 지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을 해서 그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어떤 원소가 있느냐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스펙트럼은 그러면 어떤 종류가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의 특정 별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스펙트럼 분석 어떻게 하는지 그 원리를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빛의 분산에 대해서는 중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고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어떤 특정 별이 있습니다. 그럼 별에서는 뭐가 나와요? 빛이 나오죠? 태양에서도 빛이 나오듯이 이렇게 별에 빛이 나오게 되는데 이 별빛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경우 이것을 어디에다가 분광기라고 하는 것에다가 분광기를 이용을 해서 방향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빛이 어떻게 나와요? 빛의 분산이 일어나더라 라는 거죠. 빛의 분산이 일어나서 색깔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래서 분광기를 통해서 빛이 나눠지면 이때는 무슨 색부터 빨강색부터 해가지고 빨주, 노초, 파남보 빨주, 노초, 파남보 지금 색깔이 세 가지밖에 없어서 빨로 파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린 이런 스펙트럼을 뭐라고 불렀어요?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불렀습니다. 배운 거 기억나시죠? 연속 스펙트럼. 그래서 마치 미끄럼틀 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연속 스펙트럼인데 이 별빛이 어떻게 되느냐? 어떤 특정 원소들을 통과를 했을 때, 어떤 특정 원소를 통과를 했을 때, 그 원소마다 특정의 그런 스펙트럼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체를 통과를 했다라고 해봅시다. 어떤 특정 기체를 통과를 했다라고 하면, 자, 좀 약간 차갑다는 표시로 푸른색으로 표현을 해보고요. 이제 뜨거운 그런 기체를 또 표현을 해볼게요. 고온의 기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이루고 있는 어떤 그 원소들이 있겠죠? 여기를 통과를 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여기도 똑같이 분광기에 넣어줍니다. 분광기에 스펙트럼 분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특정 원소들로 이루어진 저온의 기체의 경우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이 빛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흡수를 하겠죠. 근데 그것을 마음대로 흡수하는 게 아니라 특정 파장의 빛만 흡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별빛 중에서 여기서 흡수한 빛이 어떻게 되겠어요? 흡수한 빛이 빠지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표현되겠어? 빛이 없으면 우리가 어둡잖아요. 그래서 검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똑같이 이렇게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빨강, 노랑, 파랑으로 해놓고요. 그리고 특정 파장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 어둡게 나타나게 됩니다. 뭐 검은색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흰색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분의 사라지는 거. 어떤 특정 부분들이 이렇게 선이 그어지게 된다는 거죠. 비어있는 부분이 발생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어둡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선이 나타나게 되면 선 스펙트럼. 그 중에서도 빛이 어떻게 됐어요? 일정 에너지가 흡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흡수 스펙트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특정 빛이 빠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 기체는 어떻게 돼요? 이 빛을 흡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고온의 기체가 됩니다. 고온의 기체가. 고온의 기체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이 고온의 기체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흡수하고 남은 빛들을 어떻게 하겠어? 방출을 하겠죠? 남는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되는데 혹은 여기서 흡수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빛들이 방출이 되는데 이때 이 방출되는 이 빛을 분광기로 분석을 하게 되면 분광기로 분석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 아까는 이런 무지개 같은 빛에서 어떻게 했어요? 특정 부분만 어둡게 표시가 되는데 아까 흡수했던 그 부분 있죠? 그 부분이 똑같은 위치로 이렇게 라인이 그어지게 됩니다. 아까 흡수했던 그 빛을 그대로 방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빨강, 노랑, 파랑 이런 식으로 이제 그어지게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 흡수했던 그 빛을 방출하면서 이렇게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린 이 스펙트럼을 뭐라고 하느냐?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선 스펙트럼, 선이 나타난다 그래서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 원소 분석할 때 선 스펙트럼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이런 그림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원소마다 스펙트럼 모양이 같아서 달랐어요? 서로 달랐고 이거 가지고 어떤 원소가 들어있다 판단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출 스펙트럼을 통해서 아! 어떤 원소가 들어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양이 많을수록 흡수 에너지나 방출 에너지가 많을수록 이 선이 어떻게 되느냐? 점점 진하고 굵어집니다. 진하고 굵어져요. 그러면 어떤 특정 빛을 어떤 기체를 통과했을 때 그분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비어있다든지 아니면 고온의 기체가 빛을 방출하는데 그분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다 라고 하면 아, 이 기체가 얼마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알 수 있는 거죠. 이 우주 전역에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있겠지만 어떤 특정 별에서 빛을 발산을 했는데 이 별이 발산하는 빛은 온갖 종류의 빛을 다 발산합니다. 태양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을 통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이 일정량 흡수가 됩니다. 혹은 빛을 받아들여서 이제 더 그 빛에 이제 방출한 에너지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지구에서 관측을 하게 되면 우주에서 온갖 빛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주 공간을 채우고 있는 물질들을 거쳐오게 되는데 그 거쳐오는 물질들을 통과한 그 빛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어떤 건 굉장히 선이 강하고 어떤 건 굉장히 선이 약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그 강하게 나타나는 선들이 어디였냐면 수소와 헬륨이었고 그 양을 따져보니까 아 수소와 헬륨의 비율이 이렇게 되는구나 질량비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뭐 해볼 수 있더라 판단해 볼 수 있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가모프는 이걸 예측을 했고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우주는 이런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구나 라는 걸 판단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런 물질들의 비율이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것이 뭐의 증거구나 빅뱅 우주론의 근거이구나 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보게 된 거고요. 지금은 이제 이 태양빛을 보면은 그냥 일종의 무지개라고 보지만 이거를 쫙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선들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프라운호퍼라고 하시는 분이 요걸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어떠한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이거를 프라운호퍼선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그 모델이 이제 있죠.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은 들어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물리 시간에 프라운호퍼선에 대해서 듣지 않을까. 이제 물리에 관심 있으시다면 그 부분도 이제 나중에 들으실 거니까 거기서 좀 더 관심 가지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 그럼 대체 왜 이렇게 특정 위치만을 흡수를 하고 방출을 하게 되는가? 그거는 이제 원자의 특성인데 이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모형 뭐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원자의 모형은 이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 무슨 원자죠? 전자가 몇 개 있어요? 중성 원자라고 했을 때 전자가 6개 있으니까 얘는 뭐구나? 탄소구나? 알 수 있죠? 왜냐면 전자가 6개라는 얘기는 양성자도 몇 개니까 6개니까 원자 번호 6번인 탄소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아시죠? 혹시 모르시면 뒤에 통합과학 뒤편에 보면은 이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더 자세히 또 볼 수 있을 거니까 궁금하시면 이제 그때 가서 좀 더 보기로 하고요. 지금 이제 우주에 이런 생성 원리 그리고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걸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거부터 짚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이 모형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누가 제안을 했었냐면은 보어라는 사람이 제안을 했어요. 보어의 원자 모형입니다. 그래서 전자 껍질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 전자들이 마치 이 원자를 둘러싸고 있는 각각의 껍질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 모형을 간편하게 많이 쓰지만 실제로 전자들은 이렇게 일정 궤도 있는 게 아니라 오비탈이라고 해서 특정한 이런 함수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모형은 전자 구름 모형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알아둘 건 뭐냐면 이 모형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전자들이 이렇게 요 특정 위치에만 있듯이 절대적으로 요런데 막 이렇게 마음대로 전자가 위치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정 궤도만을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일단은 요렇게만 먼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좀 쉽게 설명을 한다면 전자, 그러니까 원자 핵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가 움직여 다니는데 한 4개 정도만 그려보겠습니다. 어떤 특정 위치에 전자가 위치한다고 합시다. 이 전자는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전자가 움직일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네, 만약에 이 전자가 바깥으로 움직인다. 예를 들어 이 전자가 이리로 움직였어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전자는 음극이고 원자 핵은 양극이죠. 플러스 마이너스다 보니까 서로 무슨 힘이 작용해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전자기 인력이 작용을 해요. 그러면 나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흡수하는 이 에너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전자 같은 경우는 뭐 여기나 여기에 위치할 수는 없어요. 오로지 정해진 위치로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필요한 에너지 흡수 값이 있겠죠. 이 에너지 흡수를 뭘로 하는 거냐면 빛의 파장으로 합니다. 빛의 파장으로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갈 만큼 뭐가 필요한 거야?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 흡수한 파장이 이제 어디로 가는 거냐면 이 저온의 기체가 흡수한 그 특정 에너지 준위가 되는 거예요. 자, 명칭을 알려드릴게요. 이때 이 위치하는 전자의 에너지 값, 이 전자 에너지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부른다? 에너지 준위라고 합니다. 특정 위치에서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의 값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에너지 준위, 특정 위치에서 전자가 가진 에너지의 값. 그래서 흡수할 때는 이제 뭐가 나타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나타나는 거고 에너지 흡수했으니까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고,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정 위치에서 전자가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럼 이때는 뭐예요?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뭐가 나타나냐면, 방출했으니까 그 방출값, 고온의 기체가 뿜어내는 에너지 값, 빛의 파장.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거죠. 승아 얼굴 사라졌죠? 자, 그래서 이렇게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되더라.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뭐 에너지 값은 얼마고, 저기서 여기까지 에너지 값은 얼마냐? 특정 값을 가진다라고 하기 때문에 결과치는 다 어떻게 되냐면 원소마다 다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요 값을 정리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체 상태의 에너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기체 상태에서의 원소가 기체 상태였을 때의 그때의 에너지 값, 에너지 준위를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요런 모형은 이제 어디에서 나오게 되냐면, 아니, 기존에 융합과학이 있었을 때는 이제 뭐 있었나요? 반도체 있었어요. 반도체. 그래가지고 반도체가 뭐 에너지 띠라 그래가지고 가전자 띠와 뭐 전도 띠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때에 움직여가는 에너지 값으로 이제 설명이 되었었고요. 이제 화학원에서는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뭐 하냐면 에너지 준위 구해가지고 뭐 얼만큼 에너지 흡수하는지, 얼만큼 에너지 방출하는지, 화투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제 에너지 값을 이제 분리해보기도 하고요. 뭐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에서의 뭐 에너지 준위의 변화값, 물리에서는 또 이거 가지고 이제 전자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또 풀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 이야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뒤에 가서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지금은 이제 뭐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전자는 뭐 한다, 중간중간 이렇게 가지 않는다, 특정 위치만 갈 수 있다. 그래서 그 특정 위치만 가기 때문에 항상 선이 어떻게 돼요? 일정 위치에만 찍히게 된다. 그래서 그것이 뭐가 된다? 원소의 지문과 같은 이런 선 스펙트럼을 나타내게 되더라.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한다? 원소의 종류를 구별해 볼 수가 있더라. 어떤 원소가 있는지 분석해 볼 수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 감오프는 요 값을 측정을 해가지고 빅뱅 우주론을 통해서 수소와 헬륨이 생겨났고, 우주에 구성하고 있는 수소 헬륨의 양을 분석을 했고, 질량비를 따져보니까 약 3대 1 정도가 나오게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너희 우리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 배워가고 있는 거죠. 어려운가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이제 뭐 기존에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래 뭐 나는 뭐 아는 내용이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가 반면에, 저는 이제 처음 들은 내용이고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또 이제 생각을 해 본다면 뭐 어찌 보면 이제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어렵다고 해서 뭐 공부를 안 할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지금은 이제 그냥 간략히 하고 좀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고요. 이제 뒤에 가서 좀 자세히 배우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도 나중에 이제 그 뭐 주율표라든지 이런 부분 설명할 때,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요기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나중에 이제 원자 모형 정리하면서 왜 그런 원자 모형이 지금의 요 모습인지, 오비탈이라는 것도 좀 배워갈 거고 하기 때문에 배울 게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앞으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해서 그냥 아 너무 어려워 포기 이런 것보다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세세하게 정리가 될 거기 때문에, 아 그때 가서 좀 더 다지기를 해야지, 지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참아뒀다가 아껴뒀다가 나중에 다 이해해버려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거 뒤에 또 하고요, 그걸 좀 더 심해서 또 하고요. 뭐 들으시면 알겠지만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고등학교 때 또 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대학교 때 또 합니다. 그런 부분들 대신 이제 난이도는 좀 더 어려워지겠죠.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해가면서 더 깊이를 더해가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 내가 지금은 좀 조금 파가지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계속 이제 깊어지는 내용들이라서 그때 가서 좀 더 세세하게 이해하고 또 그때 가서 또 더 깊이 이해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원소를 분석하는 방법까지, 그래서
오늘 정리한 내용은 빅뱅 우주론이 이렇게 탄생했고 그 다음에 이런 근거에 의해서 지금 빅뱅 우주론이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이제 뭐 하냐면은 이제 빅뱅 일어나고 나서 그냥 끝이 아니잖아요. 여러 뭐 천체들도 만들어졌을 거고 우리 몸뚱아리도 만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어떤 게 있고 또 우주를 구성한 건 어떤 게 있고 또 이 지구를 구성한 건 어떤 게 있고 뭐 태양을 구성한 건 어떤 게 있고 이런 부분들을 또 배워갈 거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나씩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원소 구성한 부분 여기까지 설명하겠고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할게요.